죄송한데. 네. 학생회관이 어디예요? 왜 친구 중에 복학한 사람이 나밖에 없냐고. 아, 이러다 아싸 되는 거 아니야? 아, 요새 취직도 안 되는데 그냥 말뚝박을 걸 그랬나? 그래도 나 정도면 신입생으로 봐주지 않을까? 어이, 복학생! 나? 네? 편해, 복학하고 학교 처음 오는 거지? 아, 티나나? 아, 네, 제가 이번에 복학해서요. 아싸 되는 거 아니야? 하고 고민하고 있지. 저, 점쟁인가? 아니요, 저 친구 많아요. 어. 그래? 뭐 친구 많고 그러면 동아리 한번 들어봐. 동아리 3학년이 무슨 동아리냐. 영화 동아리 치즈 필름. 자네 우리와 함께 영화 한번 만들어보지 않겠는가?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? 홍보 홍보. 영화 보는 거 좋아하지? 네, 뭐 물론 좋아하죠. 원래 아싸들이 뭐 혼자 영화 보고 그런. 네? 만드는 건 더 재미있어. 아, 근데 제가 그쪽으로는 워낙 문외한이라 가지고요. 에이, 뭐 우리가 뭐 깐느 가자고 하는 건가? 그냥 뭐 이렇게 찍으면서 같이 놀고 뭐 친해지고 그러자는 거지. 여자친구 없지? 이 사람이 아픈데만. 제가 3학년이고 해서 이제 바빠가지고. 설마 못 쏠?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. 저 2년 동안 썸 타던 친구 있거든요. 좋네. 뭐 그런 걸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야. 뭐 이런 이뤄질 것 같았지만 이뤄지지 못한 뭐 이뤄질 수도 있고 뭐 그런 로맨스. 멜로 영화? 멜로 영화? 나도 그런 연애 꿈꿨었는데 세타 갔다 와서 다 깨졌지만 그런 꿈 같은 일. 이게 멜로 영화면 내가 쟤한테 말 걸었을까? 어? 뭐야? 어? 어? 내가 왜 갖고 있지? 뭐야 진철,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. 미쳤어? 너 가면 어쩌라고. 아이씨 진짜 돌겠네. 정신 차려. 이거 멜로 영화 아니라고. 뭐라 말하지? 아니 뭘 말해. 잠깐만, 나 꿀릴 거 없잖아. 군대도 갔다 왔고 코트도 새로 샀어. 멜로 영화가 판타지는 아니잖아. 내가 주인공 못할 게 뭐야.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한번 해보자. 저기요. 네? 했다. 이제 어쩌지? 아, 저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 영화. 네? 영화 좋아하세요? 영화 좋아하죠. 그럼 혹시 저희랑 같이 영화 만들어 보지 않으실래요? 영화라는 게 원래 만드는 게 더 재밌거든요. 그리고 전에 겪었던 연애 얘기 이런 것도 같이 멜로 영화로 만들어봐도 되고. 뭐란 거야 진짜. 재밌겠다. 이거 어떻게 신청하면 돼요? 진짜요? 이번 학기 뭔가 재밌을 것 같아. 학생회관이 어디예요? 학생회관이요? 그 학생회관 저 여기 전화번호 적으시면 돼요. 전화 010 전화번호 적으시면 알려드릴게요. 알려드릴게요. 진짜 알려드릴게요. 적어요, 적어. 신입생이? 네. 아, 좋네.